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한평군민들이 총궐기대회를 열고 한평군의 군공항 유치 의향서 제출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서 군공항 유치에 사실상 찬성한 이상익 한평군수를 규탄했습니다. 범대위는 군공항 유치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군청 앞까지 행진하고 항의 서한을 한평군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작은 섬, 빈섬 방지 사업에 전국 25개 섬이 선정된 가운데 전남은 신안과 진도 등 5개 군, 16개 섬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섬에는 올해부터 4년간은 각 섬당 2억 원에서 10억 원이, 나머지 1년은 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금 형식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며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분야별 기반 시설 구축이 추진됩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국내산 양파 가격이 높다며 정부가 저율 관세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책이라며 양파 수입 대책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양파 가격이 평년에 비해서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비료값 등 생산비의 증가 때문으로 실제 농가의 이윤으로 남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전례 없는 저율 관세 양파 수입의 피해는 농가에 그대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지원 탈락 등 잇따른 위기를 겪어온 전남 도립대가 혁신의 일환으로 대학 내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졌던 교수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남 도립대는 대학 평의원회를 열고 교수회 설치 근거를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전남도의회 기억행정위원회는 교수들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한 대학 위기를 시스템 쇄신을 통해 기회로 바꾼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김 씨의 재심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지만 김 씨 측 변호인 교체와 국선 변호인 선임 취소,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만에 다시 재판 준비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는 24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목포 MBC 다큐멘터리 매그넘 포토스가 만난 신안이 제56회 휴스턴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중편 부문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매그넘 포토스가 만난 신안, 브루스 길든 편은 신안의 대표 수산물 집합소인 송도 위판장을 비롯해서 섬 주민들의 어업활동과 어부의 표정을 담아내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며 그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하는 스트리트 포토그래퍼 브루스 길든의 여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목포대학교 지역산업연구소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목포대학교 지역산업연구소는 지역의 주력 산업 분야의 기초와 응용연구, 지역 미래산업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됐고, 미래 신산업과 첨단 운송기계 등 5개 분과를 구성해서 연구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태관 화가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서 5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서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정 씨는 오는 13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마당붓으로 5.18 정신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518m의 천에 광주 국립 5.18 묘지에 묘신 희생자 중 가나다 순으로 518명을 한 자씩 써내려갈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